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가 최근 공격적인 투자로 이적 시장에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정말 이전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풍기면서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영국의 디 아슬레틱에서는 이러한 토트넘 핫스퍼의 대대적인 투자 이유로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를 중요한 한 부분으로 거론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시즌 누누 산투 감독과 함께 최악의 시즌 출발을 하면서 리그 9위까지 떨어지는 부진에 빠졌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주포 해리 케인 선수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설 등 경기 내적 외적인 문제들이 겹치면서 최악의 분위기에 빠져 있었지만, 11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선임된 이후에는 해리 케인 선수의 마음을 정리하는 등 조금씩 팀 분위기를 바꿔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를 4위로 마치면서 극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달성해냈는데요. 토트넘 핫스퍼로서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팀을 맡은 것이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냈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 또한 토트넘 핫스퍼 구단에게 지원을 바라는 멘트들을 남겨왔었기 때문에 토트넘 핫스퍼는 이례적으로 1억 5천만 파운드의 지원을 약속하는 구단 오피셜을 띄우기도 했었는데, 현재 토트넘 핫스퍼에는 이러한 엄청난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벌써부터 프레이저 포스터, 이반 페리시치 등 두 명의 수준급 선수를 영입하는데 성공했고, 알레산드로 바스토니 등 기존의 토트넘 핫스퍼에게는 접근하기 힘들만한 뛰어난 선수들과의 링크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디 아슬레틱의 찰리의 글쎄어에 의하면 토트넘 핫스퍼가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고, 그 이유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선수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지난주 화요일 대주주 ENIC로부터 1억 5천만 파운드의 증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실 이것은 토트넘 핫스퍼의 구단주들이 여름 이적 시장 개막을 앞두고 클럽의 계좌에 1억 5천만 파운드를 넣은 것이다. 이는 2004년 이후 구단주들의 첫 번째 현금 투입이며, 이 돈은 토트넘 핫스퍼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이고, 단기적으로는 그들의 야망이 콘테 감독의 야망과 일치한다고 콘테 감독에게 설득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토트넘 핫스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자금 투입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토트넘 핫스퍼의 현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ENIC는 구단에 1억 5천만 파운드의 지분을 투자했고, 기본적으로 그 액수의 수표를 발행하였다. 이는 토트넘 핫스퍼가 2000년 앨런 슈거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시작된 ENIC 시대에서 기존에 운영해온 방식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그동안 스퍼스는 큰 후원자 없이 엄격한 손익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항상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첼시, 그리고 아부다비의 지원을 받는 맨체스터 시티와 경쟁해야 했고, 12억 파운드의 새 경기장을 지어야 했다. 따라서 이것은 클럽의 자금 조달 측면에서 심각한 방향 변화이다. 이는 ENIC가 스퍼스에 상당한 재정적 힘을 실어줬고, 세금이나 차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정말 엄청난 약속이다. 구단은 발표와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 1억 5천만 파운드를 연말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올여름 이적시장에서 이 돈을 다 쓰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리케인과 손흥민의 전성기가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은 국내 라이벌에 비해 손케 듀오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유럽 최고 수준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시기이다. 라면서 디 아슬레틱의 찰리의 글쎄어는 토트넘 핫스퍼가 이례적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잔류 설득을 위한 비전 제시, 그리고 손흥민, 해리케인 선수의 전성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들이 최고의 폼을 지키고 있을 때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의미를 거론했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는 만 29세, 해리케인 선수는 만 28세, 아직까지는 나이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할 만큼 노쇠화된 선수들이 아니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경우 스피드, 즉 신체적인 능력을 활용한 공격 패턴을 주로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한 장점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호날두 선수처럼 최대한 득점에만 집중을 해서 많은 골을 뽑아낸다 하더라도 결국 팀 전체 경기력에 대한 기여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절정의 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도 결코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 핫스퍼로서는 손흥민, 해리케인이라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공격 듀오를 데리고 있는 만큼 이 두 선수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2-3년 안에 최대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낸다면 손흥민과 해리케인이 건재한 만큼 트로피에 대한 도전도 마냥 꿈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